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휩쓸고 있는 악성비리스 전파 사태는 우리 모두가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는 공장 부문, 상업 부문, 또 교육 부문을 비롯해서 일꾼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책임, 이 문제는 비단 방역 부문 몇 명의 일꾼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또 전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생지도원이나 위생결성 일꾼들에 한한 그런 의무성을 띈 사업적 한계가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고 저국과 인민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장한 요리를 안고 떨쳐나서야 할 사활적인 요구이며 자각성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는 참상을 봅니다. 정말 그들이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국경 밖의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새겨안게 됩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장기화되니까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이 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소에서는 방역사업에서 첫째 가는 적은 해이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봉사단의 특성에 맞게 모든 봉사활동에서 방역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방역사업은 곧 소독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소독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사업은 봉사 시작 전이나 봉사 도중, 봉사가 끝난 이후에도 평방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대상별 소독을 하루에 4차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